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체험단 여러분. 어때요? 몸이 쫙 풀리셨습니까? 예. 힘드시죠? 근데 여기가 아파요. 누구 뭐 궁금하신 분 계세요? 아니, 동작은 아주 쉽고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엎드려서 할때이 복부에 힘을 받쳐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굉장히 끙끙거려지거든요. 이거 고개를 들라고 할 때.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배하고 앞에 있는 골반은 밀착을 하셔야죠. 밀착을 하고 올리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올리시려 그러면 힘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온몸에 힘이 가기 때문에 힘들고 허리가 아프니까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든 데는 기분으로만 하셔도 등 근육에 힘이 가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예,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많이 지금 통증도 많이 완화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작도 해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를 들면서 이제 약간 목 있는 데가 좀 뻣뻣한데 굳이 많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많이 안 들어도 되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많이 들라고 하면 고개를 이렇게 쳐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선은 바닥을 보시고 등을 올리는 거지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유념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거, 무리하지 않게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뭐 많이 안 올린다 그래서 아, 나는 이건 운동이 좀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요. 그 높이만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네, 퇴행성 디스크 완화를 위한 체조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다음 동작은요? 이번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운동인데요. 네. 이게 이제 엎드려서 이제 하게 되는 아, 이 동작입니다. 동작도 엎드려야 되나요? 네. 엎드려서. 지면에서 엎드려서 근데 이 편하게 엎드리. 퇴행성 디스크하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사실 이제 엉덩이 근육은 골반에서 이제 나오는 근육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네. 허리랑 붙어 있는 근육들도 많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골반은 허리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거나 그 자세가 안 좋으면 아하. 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상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편안하게 맞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편안하게 쭉 엎드리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무릎은 차렸다. 그래서 무릎을 양쪽으로 붙이신 다음에 그대로 무릎을 구부리시고 이 양쪽 발목을 네. 갖다가 서로 벌어지게 오? 하는 쭉 벌어지게 해서 하나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여기서 한열 정도 쉬신 다음에 다시 오므리시고 이게 되나요? 다시 쭉 한번 벌리시면 아마 네. 보시면 알겠죠. 시원제하고 장재근 씨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남자분들이 조금 더안 됩니다. 이게 네. 여자분들이 이런 자세로 앉는 거는 가능한지 남자들은 좀 어렵죠.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유연성이 떨어진 분들은 이게 좀잘안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그 무릎이라든지 골반이 안 좋은 그 분들도 해도 무관한 건가요? 그래서 이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뻣뻣한 느낌이 오는데요. 네. 아주 그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뼈가 닿는 느낌 이렇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은 그전 범위까지 하셔야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나 엉덩이 근육들이 늘어난다고 느껴지시면 네. 그것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골반이 좀 뻐근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 동작은 사실 그 어렸을 때 우리 저 어린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동작들 그렇게 많이 앉을 수가 하잖아요. 있죠. 근데 이게 보기에는 쉬울 줄 알았는데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네요. 보통은 바닥에 앉을 때 저처럼 이제 이렇게 다리를 꼬은 그렇죠. 상태로 많이 앉고 이 동작을 더 많이 합니다. 저희가 뭐 운전을 할때 페달을 밟는다든지 해서 또 약간 바깥쪽으로 돌아간 자세로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반대로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이 자세로 있는 근육들을 반대로 스트레칭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안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좀더 어렵습니다. 자, 이런 동작은 한번할때몇번 정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려서 쭉 늘어나는 느낌으로 해서 한 10초 유지하고 네. 다시 오고. 이것도 처음에 한 10번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쭉 천천히 했다가 벌렸다가 한번 모으는 거를 한 번으로 해서 네. 10번 시작하시고 익숙해지시면 네. 한 번에 한 20번씩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 이렇게 하시면 근데 지금 이렇게 다리를 그 붙였다가 네. 이렇게 떨어뜨릴 때 네.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네요. 그렇죠. 예. 들리는 경우가 이 앞쪽에 있는 네. 골반 움직이는 근육들이 좀 타이트한 경우가 그러니까요. 가능하면 골반은 딱 붙이고 엉덩이가 들어올리지 않게 네. 이렇게 해서 요 근육만 엉덩이 근육들만 늘어나게. 그 엉덩이에 힘을 주니까 그 앞에 있는 그 허벅지 쪽이 네. 좀 이렇게 딱 닿는 밀착이 되는 네. 느낌이 나네요. 자, 그러면 이 동작을 한 5번 정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시면서 최대한 벌릴 때까지 있다가 네. 다시 이제 오므리시는 거죠. 무릎은 붙이고 네. 발목을 털을 벌린다고 하는 느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대체로 어느 때 해주면 많은 그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 이제 뭐 허리가 아플 때도 하지만요. 네. 이 앉아 있거나 이럴 때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 해주시면 스트레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른 자세, 자세를 바로 잡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자세를 해보니까요. 저는 저도 이거 운동을 하면서 이 골반 쪽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사실 왜냐면 운동하다 보면 좀 무리하게 이 동작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교정도 받아보고 했는데 여러분들도